찍어주세요. 그때가 제가 좀. 아, 출연. 여기 온. 지금 샤이니의 기분은? 왜 잘생겼지나요? 네. 왜 잘생겨지죠? 그건 아마도. 몰라요. 그게 오빠 요즘 트위터에 왜 그림 안 그려요? 그림의 취미가 이제 끊겼어요. 사라졌어. 각 멤버들의 드림은? 각 멤버들마다 다르겠죠. 이번 본인? 앨범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각자 대답해주세요. 이거 진짜 한번 해주면 안 돼? 대구 사투리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나가서 자세히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샤이니에게 묻는다. 뭘 물어봤을까요? 한 명씩 그냥 대답하죠. 그렇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질문. 그렇죠. 연장자부터. 네. 네. 한 명씩 가서 네. 아, 예. 현장자부터 뽑아서 네. 그거를 대답해 드리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저... 네. 골랐습니까? 네. 네. 골랐습니다. 이번 3집에 샤이니가 생각하는 비장의 무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저희가 또 챕터 1, 챕터 2로 나오는 두 가지 앨범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앨범 자체가 저희의 무기인 것 같아요. 뭔가 저희 음악 색깔을 또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리면서 샤이니는 또 이런 음악을 표현해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샤이니다움이 저희의 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샤워멋 에피소드 하나만 말해주세요. 제발 말해줘. 샤워멋! 샤이니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저희의 버라이어티가 저희가 네. 또 각자 이렇게 여행 가는 컨셉으로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뭔가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버라이어티를 찍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기억남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해주세요. 놀이공원 갔던 게 저는 가장 기억이 남아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네. 저는 일본을 갔었는데 한국에서는 즐겨올 네. 수 없는 그런 놀이기구도 많이 타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대박.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던가요? 네. 좀 네. 전혀 못 알아볼 줄 알고 갔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는 그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놀았어요. 아~ 홍보 다 알아보시고 형 방에 있는 그 가면? 네, 그거를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복면을 쓰고서 이렇게 재밌게 놀이기구를 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조금 인상적이어서 뽑아봤는데요. 요즘도 뭐 하기 전에 우리 구호 있잖아요. 우리가 간다 울트라 샤이니 변신 하나요 하는데 네. 가로치고 해줬으면 네. 저희 합니다. 저희 하는데 네. 하는데 하는데 저희가 제가 느낀 건데 네. 옛날에는 진짜 막 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특히 종현이 형. 아니 그 왜 그러냐면 신인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다였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요? 도대체 그게 어떤 말이죠? 이제 보이는 게 없구나. 그게 아니라 신인 때는 이렇게 뭔가 네. 긴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이팅을 하는 것마저도 뭔가 이렇게 무대를 위한 길인 것 같았는데 작든 크든 하긴 하죠 우리가. 네, 저희는 아직 지금도 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네. 파이팅을. 네. 아니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네. 네. 하죠. 구호요? 구호요? 네. 그래? 아 구호. 네. 자. 우리가 정말 하는 것처럼 네. 마이크를 내려도 들리실 네.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간다! 네, 들었죠? 들으셨죠? 아니 이게 정말로 나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아이쿠 제 질문은 이거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멤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등수를 네. 매겨주세요. 아유 등수를 매겨주세요. 등수가 더 예민해. 등수로 합시다. 자 아유 자 5등은 하나 둘 셋 제 입지가 좁아질 5등은요? 수 5등은요? 하나 둘 셋 민호! 민호? 아 근데 뭐 이거는 왜 표정이 왜 그렇죠? 아니 그냥 뭐 아까랑 똑같은데요? 오늘 깜짝 등장이라 좀 뚱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자 4등은? 아, 잠깐만 4등! 잠깐만요 빨리! 5등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네 설명해 주셔야죠. 아 설명을 왜 들어요 굳이. 내가 듣고 싶어서 5등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얼굴에 비해서 흠잡을 데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얼굴에 비해서 네. 얼굴에 비해서 네. 책 잡고 싶어요. 어디든. 어디든. 그래서 5등. 5등. 질투 나서. 예. 그런 거고 4등은 그냥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4등은 온유. 네, 제가 따라갈게요. 3등. 3등. 하나, 둘, 셋. 종현. 필표 3등이면 중간인데 뭐. 축하해요. 고마워요. 좋겠다. 3등이라서. 전 잘생긴 것보다 매력 있고 개성 있게 생긴 걸 더 좋아해요. 자, 2등 가요. 빨리. 빨리 자, 끝내요. 2등은 은근 긴장된 이제 템이 나게.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네. 2등은 아, 좀... 태민. 야. 태민 잘 생겼지. 이거 되게 형평성이 없는데요? 아니 그게 뭐 왜요? 온이 형이 봤을 때 잘생긴 건데 개인적인 거잖아. 이게 주관적인 네? 이게 형평성이 개인, 없을진 몰라도 네. 1등은 키죠. 네, 네. 어우 잘생겼죠. 네. 이 순간 생각을 바꿔봐요. 어떻게? 1등에서 5등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 아까랑 다르게 표정이 너무 변했나? 아, 아, 너무 민호 어, 갑자기 표정이 네, 왜요? 약간 뚱해 있었는데 어, 아까 들어올 때 뚱했다 막 이렇게 변화 수시로 변화해요. 아 알겠어요. 민호 네. 사람... 조용히 하고 태민이 질문. 네, 네. 죄송합니다. 재밌었네. 너무 조용히 좋아서 들떴네요. 아 각 멤버들의 드림은 뭔가요? 아 저는 좀 뭔가 행복한 걸 찾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아. 네, 살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것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은 돼지 꿈을 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아, 그렇죠? 꿈. 누구나 좋아하는 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나쁜가? 좋은 거지. 온유에게 꿈이란 돼지 꿈. 예. 꿈하면 돼지 꿈이지. 좋죠. 자, 종현.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음악가입니다.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모두 음악을 계속 하고 싶고 악기도 네. 다루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노래도 만들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공감을 얻고 싶어요. 나중에 앞으로. 꼭 열심히 하셔서 머리카락으로 피아노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넘어가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6년 차잖아요. 그렇죠. 6년을 넘어서 10년 좀 나이 먹어서도 네.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꿈인 것 같아요. 민호에게 꿈은 샤인입니까? 샤인입니다. 아, 빛나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내가 정리해 줬어. 아니요, 제가 한 거예요. 기분? 네, 저는 어떻게든 참 잘 살고 싶네요. 잘,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아니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재밌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컨템포럴 밴드 빛나는 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